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치업에 대해서 좀 두려울 수도 있고. 그렇죠. 붙으면은 아무래도 장기프 쪽이 훨씬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아이 점프 강발. 타이밍이 좋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후센 선수가 확실히 버디전에서 지금 못다한 그 본인의 공격을 네. 지금 FG 소 그레이트 선수한테 퍼붓고 있거든요. 근데 그 후센 선수가 조금 네, 예. 안타까운 부분 뭐냐면 생각보다 이 스크류 파일 드라이버가 안 나온다. 장기 F는 사실 스크류 파일 드라이버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스크류가 나올 만한 거리가 꽤 많았는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양이라도 한번 잡아주면 후세가 굉장히 예. 얼어붙게 되거든요. 아 그럼요. 약속? 베리어트 아이 강성 터시 강성 더 아파요. 더 아파요? 백패시 하다가 또 한 번 헤드밧 스턴 마무리죠. 이 살짝 마무리입니다. 예? 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중 헤드밧을 하고 그냥 돌린 것 같아요. 근데 강성이 한 번 나가고 예, 그 다음에 캔슬이 된 것 같아요. 아 저 초보 강성에서 저렇게 초보를 왜 되지? 처음 보는 분이라서 안 쓰는데 계속 되는 거죠. 그냥 안 쓰는데 이유가 있을 건데 모르겠습니다. 원래 보통 헤드밧 다음에 스턴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드 프레임도 길고요. 스턴치로 쓰고. 와, 동파인가? 하도 돼요? 다들 신기해하고 다들 신기하고 있죠. 왜냐면 처음 보는 장면이 처음으로. 잘 들어가고요. 아우 이제 포코 연습은 FG 소그레이트가 굉장히 많이 하는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장기 상대로 예. 저런 제자리 선수가 거의 안 통합니다. 아이 가불. 아 이렇게 점프 빗발이 3점이 굉장히 낮았어요. 어 드리저 돌립니다. 대시하면 이득. 야 여기서 뭔가 하는 건데 차라리 이제 서서 강발 이런 거 걸었으면은 굉장히 좋은. 어 천천히 맞고. 아, 폭포가 너무 아쉽습니다. 강발? 몇 가드에서? 자, 잡기. 이거 경제 스파 하는 거거든요? 어? 경제 스파거든요? EX 게이지 하나? 아! 경제 하는 척 하다가, 야, 안 되겠다. 써야겠다. 안 되겠다. EX 풍파연각 다음에 EX 천천입니다. 이거 안 맞을 수가 없다. 너는 여기서 돌린다. 게이지를 두 개나 쓸 줄이야. 그렇죠. 라운드 1. 자, 풍파연각. 약소 잘 끌어줬고요. 스위퍼 아, 천천히 같이 맞고. 발 이에 천천히로 잘 쳐주고 있고요. 장기판에는 서서 중발 견제가 좀 힘들 거예요. 약소이 빠르기 때문에. 아 다음을 사실 오 시베리안 익스프레스. 레리어스 레리안 다시 한번 레리안. 설마 이걸 보고 하는 건 아니겠죠? 다시 한번 에리아드! 오? 아 방금 몇가지 찬스였는데 오! 다시 한번 에리아드! 에리아드! 너무 무서운데? 으아! 트리거 키고 풍선엔진 알파에서 EX 풍파연각 들어갑니다! 점프 공격! 어? 잡기! 한번더 잡아줄 수 있고요. 또 잡고 마무리! FG 소 그레이트! 용기가 부족했네요. 돌렸으면 이겼는데 그런 분들한테 그건 있잖아요. 장기 퓨저들이 기본작 풍기를 거의 안 해요. 아, 네. 기본작 풍기 할 바에 차라리 EX 스크류 파일 드라이버 돌리겠다라는 마인드 게임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기본작 때 사실은 많이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설마 내가 장기 퓨저 누가 설마 나를 상대로 기본작기를 쓸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네. 많이 써줘야 됩니다. 약속. 풍파연각 보았고요. 사실은 우리를 상대할 때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하면 사실 풍파연각을 못 모으게 지는 한 싸움에 가면 사실은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리가 EX 게이지가 없으면 풍파연각을 못 쓰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제약이 되는 부분이에요. 선수한테 약간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 설마 기본기를 나오는 걸 보고 내렸어요 지금 뭔가. 사실 그런 피지컬이 되면 장기를 안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약손. 네, 출발. 맞는 말이라 할 말이 없죠. 네. 자 풍파연각 보았고요. 아 레리어트까지. 다시 한번. 아 트리거.
위험합니다, 줄이. 갑을 막았어요. 자, 여기 확정 있습니다. 보르시다이너마이트 안 쓰고요. 리셋. 야, 유리 프레임 굉장히 잘 이용해서. 야.